영등포구가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3일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량 구청장은 앞으로도 영등포의 복지 발전을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2018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안을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가 없는 영등포가 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인 공상길 신길 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 영등포구를 위해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민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힘을 모아서 복지 영등포구의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